네. 자, 오늘은 저희가 요즘 분위기를 타고 있다고 하는 조선 쪽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혹시 우리 센터장님은 조선 쪽도 투자를 좀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많이 아, 했었었고요. 그랬어요? 예. 2000년대 초반에 조선주 굉장히 좋았었던 아, 그때가 이제 기억이 한참 있고, 날아다닐 때였죠? 예. 그리고 뭐그 뒤에도 몇 번의 어떤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댓글들도 많이 나오지만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사실 한번 물리면 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번 물리면 15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생각보다 길게 가서 네.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참 쉬운 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조선, 그리고 그 주변 환경들 이야기 해주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조선이 갑자기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게뭐 수주 얘기는 이미 다 나왔던 것 같고요.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단 주목받는 뉴스가 상반기 내내 뭐 심지어 10월까지 계속 나왔지만 주가가 쉬지 않고 계속 빠졌다는 것 예, 때문에 그런 맞아요. 것 같고요. 아,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제일 예. 호재예요. 전일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한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찾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연말에 이제 거의 20조 이상 규모의 LNG 발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좀 상당히 규모가 큰 수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선 업체들의 실적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럼 뭐 철강 가격 하락한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이 있어서 반등했다라고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이 수주 말고도. 뭐 지금 당장 실적에는 어차피 적용은 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연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 만들 배들은 어쨌든 옛날보다 비싸게 수주를 한 배들이고 그 배들을 만들 때 투입되는 재료 가격이 좀 싸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일부분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카타르 아까 LNG 수주 그게 뭐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까지 수주를 만약 한다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카타르가 그 LNG를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수출을 하는데요. 자기네들 캐파를 동결을 한 지가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즈 2를 열어서 더 다른 생산구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그 생산구에서 새롭게 투입이 돼서 LNG 캐리어가 돌아다녀야 되는 시점은 뭐 2025년, 26년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규모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시기에 걸쳐서 보통 인도를 받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한 번에 발주를 하면 이 물량만 소화를 하느라고 조선업체들이 다른 수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간에 고수익을 주는 그런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LNG 호황기를 기억을 하는 시기가 2004년 이때를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가 이제 카타르가 촉발했던 호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카타르가 발주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다른 데들도 이제 따라서 발주를 하면서 도크가 상당히 많이 차고 그 조선 업체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기존에 그때 당시 발주했었던 LNG 캐리어들마저도 효율이 좀 떨어지고 일반적인 사이즈의 선박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그 신광구에 들어가는 부분을 발주를 하면서 기존 것도 교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좀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발주 규모도 역대급인데 네. 기존 이전 것도 이제 교체 수요가 네, 있다 바꿀 요수 있다. 측면이고 일단 이제 LNG선 자체가 특수선이니까 굉장히 고부가가치선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LNG선은 거의 수주가 나오면 뭐 중국하고 경쟁은 있겠지만 거의 우리가 수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래 나왔던 LNG선 한국 업체들의 수주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그 수주 비율이 특출나게 더 높았던지라 이제 이후에서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랑 합병할 때 LNG 수주 점유율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올해 한 8, 90% 정도는 거의 다 수주를 가져온 상황인 것 그럼 같고요. 네. 궁극적으로도 카타르가 이렇게 발주를 한다라고 보면 거기서도 거의 대부분 물량은 우리가 거의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네, 인식을 해도 되는 그렇게 거죠. 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저 조선 업체들이 나눠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받습니까? 이거는 한 업체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많아서요? 대체적으로 나눠서 몇 받을 것 척이나 같고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뭐 100척이냐 넘을 거냐 뭐 이런 정도로 100척이요? 네, 얘기가 나오고 정말 많네요. 100척이면 저도 들어본 경우 중에 거의 역대급인 것 같은데. 네네. 그거 하나 만드는데도 꽤 걸리지 않아요? LNG 캐리어는 일반 상선 중에서는 가장 오래 걸리는 선박이라서 네. 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배를 60척 만들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 캐파에 모두 LNG 캐리어를 다 끼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LNG는 이 암벽에 들어가는 기간이 좀 길어서 네. 사업장 자체가 LNG를 소화할 수 있는 사업장이 특별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다들 이렇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량 발주가 나오게 되면 매우 여러 해의 물량과 도크가 이제 차버리게 되는 거죠. 네. 이 수주를 받게 되면 이미 이제 우린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다른 배들이 수주를 들어올 때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는 측면에서도 네, 뭐 수익성 개선도 되겠죠. 네네. 실제로 2007년에 조선의 호황을 이끌었던 선종이 벌크선인데 네. 그때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벌크 수주 안 했거든요. 근데 중국의 야드를 이제 채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선종의 선박의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의 선종이 좀 과하게 이제 호황이 되면 다른 선종의 가격에도 모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꼭 그 LNG 선박을 수주받는 업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밀려서 이제 따르게 수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들까지 다 괜찮아지겠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낙수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LNG 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배를 만드는 큰 조선소 말고도 그 배에 들어가는 수많은 뭐 여러 가지 뭐 탱크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거 업체들도 꽤 괜찮겠네요. 특히나 그 이제 LNG 화물창을 만드는 업체는 국내에서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딱 독과점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3호였던가요? 한국카본이랑 카본, 동성화이텍이라는 두 개 업체가 같은 타입의 같은 고객으로부터 오는 거를 거의 양립해서 나눠서 이제 수주를 하게 돼. 뭐 만드는데요, 여기? 보냉제. LNG 화물창용 보냉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보냉제라고 하면 차게 유지를 해 주는 거. 네, LNG는 그 구기압에 마이너스 163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운송을 할 때 액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벽에다가 이제 폴리우레탄을 발포를 시켜서 멤브레인을 붙여서 만드는 그 화물창만 따로 만드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들도 당연히 이런 소식에 같이 주가는 뛰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나오려고 하는 LNG 캐리어들이 네. 그 LNG가 사실 불황일 때 가격이 좀 덜 떨어졌었거든요. 다른 선박 대비해서. 그래서 1억 8,300만 불 막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 드디어 2억 불을 넘어서면서 되게 좀 의미 있는 가격대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밑에 있는 부품 업체들한테까지도 가격 인상 효과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정도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수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이런 수주 규모가 크면 철강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전부 다 전가시킬 수 있을 능력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재료 가격, 응. 재료가 모자라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캐파가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거면 당연히 전가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에서 조금 이제 나름대로 자유로울 수 있는 비용을 충분히 전가시켜서 선박 가격 오를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일 수 있다라도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사실 선가 지표를 저희가 인덱스로 보면 뭐 저희가 좀 장기 선가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네. 올해만 놓고 보면 이 빨간 선이 매우 적게 움직인 것 같으시겠지만 과거에 역사적인 호황이라고 얘기가 되는 시점에 190포인트를 찍었었고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20포인트대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15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가격 인덱스로만 봐도 한 20% 정도 오른 상황인데 저희가 수주는 이렇게 높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매 분기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전혀 전가가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실적이 처음으로 돌아서는 시점이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100척을 수주한다더란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일단 뭐 그 수주받게 될 우리나라 메이저 회사들 당연히
쭉 뭐 몇 프로 막 꽤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부품사들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갈 테고. 네. 대충 어느 순서로 어느 폭으로 좀 많이 오릅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친구들이 대체로 탄력성이 좀 높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조선 대장주들이 조금 미리 끌고 간 상황이면 이제 와서는 부품사들이 사실 이게 막 난립해 있는 부품사가 아니라 거의 과점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베타가 더 커야 되는데 조선주들 주가도 사실 별로 반영을 하면서 오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주가 가고 나서 부품주가 따라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뭐 지금 많이 투자자분들 글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조선업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 그렇죠. 예, 워낙 한번 알아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밖에 많이 멀어져 있거나 또 이번에 잘못 물리면 또 한 십몇 년을 또 고생해야 된다라는. 저희가 이런... 10년 동안 양치기 섹터였기 때문에. 그렇죠. 양치기 섹터.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네네. 이제 드디어 늑대가 오나요? 근데 만약에 카타르 수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뭐 그 유전이나 가스전에 해당하는 투자는 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투자 기간을 조금 늘리자는 식으로 해서 늘리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 수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LNG 캐리어가 이제 두 척, 세 척씩 발주하는 선주들이 좀 많이 쌓여서 이미 올해 사실 상당히 많이 발주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해서 내년에 뭐 LNG 캐리어 쪽 시장이 대단히 안 좋아진다거나 막 가격이 내려가거나 이럴 유인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현재 그 100척 정도 수주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 현 주가가 이걸 반영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거라면 사실 사봐도 될 거고 만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이제 상선 말고 해양 플랜트가 이렇게 좀 더 부각이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 시장에 이제 엄청 소문이 돌다가 삼성중공업이 쉘로부터 플랜트 해양 플랜트를 대단히 장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수주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실제로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때는 거의 그거에 근접하게 그 뉴스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대단히 손해를 많이 보셨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다른 상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LNG가 사실 전체 선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작거든요. 예. 전체 한 10만 척의 비중이 한 700척 정도밖에 없는데 이 에너지가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원래 오일을 사용하던 그런 개체들이 가스로 옮겨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오일 탱커들이 차지하는 정도 비중의 그런 시장을 나중에 LNG가 채워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마켓은 지금 정도에서 뭐 700척인데 뭐 한 200척 나오고 뭐 100척 나오고 이렇게 되면 한 8,900척 되겠네 이렇게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그런 뉴스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많은 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카타르 수주만으로도 충분히 저 기대는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모잠비크인가 어딘가에서는 뭐 무슨 내전이 일어났다면서요? 뭐 과거에도 국내에서도 LNG 사오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이제 전쟁 나고 하면 뭐 예멘에서 오던 장기 계약 올해는 안 와요 막 이런 얘기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발생을 많이 하는 지역에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특히나 가스는 수입국이 엄청나게 제한적이라서 뭐 한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중에 한 20개 국가 정도밖에 막 LNG를 수입해서 쓰지 않는 정도였는데 그게 한 10년 사이에
거의 두 배 정도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가스 수입국이? 네, 수입국과 수출국이 많아지면 이 한 곳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출렁이게 되는 그 빈도가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중동에서 극동아시아로 오는 그게 이제 거의 유일한 루트였다라고 보면 이제 미국도 매우 많은 양의 LNG를 수출을 하고 있는 터라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이쪽 국가가 별로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쪽 국가에서 튀어나올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LNG 마켓에서 확장성을 많이 갖는다고 저희가 볼 수 있죠. 일단은 LNG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고무적이고 이전에 비해서 LNG 수출국도 늘고 있지만 수입국도 늘고 있고 뭐 실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그 천연가스를 수입한다라는 것도 이와 연관이 될 거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LNG가 대단히 용처가 좀 한정적인 에너지였었는데 가정용으로 주로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연료용으로 이 시장이 좀 열리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슈 저 수주 이슈가 이제 크게 하나 있는 거고 이건 굉장히 우리 조선사들한테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조선업에 뭔가 좋을 만한 이슈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뭐 안 좋을 만한 이슈 같은 게 뭐 있습니까? 좋을 만한 이슈는 일단 배를 발주하는 주체들 배가 많이 불러 있다는. 사실이 가장 좋은 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3분기에도 뭐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OP 마진이 나오게 될 텐데요. 뭐 HMM 같은 경우는 뭐 40%대 정도의 마진을 이미 2분기에 기록을 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적이 나올 거라서 거의 10년 동안 벌어들일 어닝을 그냥 올해 한 해 다 버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운사가 돈 벌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배에다 투자를 해서 남들보다 더 그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 거를 감안하면 저희가 실제로 전방 산업에서 시작 된 그런 좋은 흐름이 아직 조선주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해운업이 먼저 좋아지면 그 뒤에 이어서 해운업에서는 이제 더 좋은 수익성을 위해서 이제 조선업에다 이제 발주를 주게 된다는 말씀일 거고 현재 주가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해운업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 대한 후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 이런 해운 기업들이 이제 더 발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LNG선 수주까지 이렇게 겹치게 되면 결국 선박 가격을 더 많이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는 게 같이 연결고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특수선 뭐 상선 등등 해갖고 그 저 수치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신규 수주 관련된 올해 업체들 별로 수주 성과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9월까지 누적 수주이고 저희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플랜트 수주는 뺀 그러니까 배랑 뭐 해양 플랜트 관련된 수치만 넣어놓은 건데요. 뭐 최근 몇 년 사이 연간 합계 수치 대비해서 올해 9월까지의 수치가 다 가장 높습니다. 뭐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그래서 1년에 그 만들 수 있는 캐파만큼을 계속 미스하면서 온 게 최근까지의 시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1년에 1년치 이상씩 발주를 하니까 잔고가 이제 만들어서 뽑아내면 더 줄기만 했었는데 다시 잔고가 차오르기 때문에 뭐 조선업체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자리가 많이 찼으니까 가격을 좀 올려주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올해 2분기 이후 정도부터의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랐는데 가격이 오르면 원래 선주들한테 이렇게 뭔가 허들이 생기거든요. 아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발주를 하지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닝이 좋다 보니까 실제로 이 가격 지표가 오르는데 발주량 지표도 전혀 줄지 않는 그런 시황이 이어졌었습니다. 네. 요거 이제 발주하게 되면 파이낸싱은 유럽에서 역시 하게 되나요? 대부분 선박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박 금융은 해외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선사들이 좀 발주를 했을 때는 산업은행이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좀 열어주고 있는 편이고 우리나라 조선소에 발주하는 아주 메이저급 선사의 선박 금융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갑니다. 지금 뭐 업체별로 신규 수주 뭐 숫자를 보여주셨는데 뭐 다 좋았네요, 그죠?
그렇죠. 과거에 연간 수주했던 양을 다 뛰어넘는 정도의 수주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지금 이제 이게 100척이 나온다고 하고 그럼 그 뒤에 이어서 일단은 해운 업종들이 그동안 좋아지면서 결국 추가 수주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또 거기다 이제 올해 내내 있었던 게 기존에 있던 선박들에 대해서 연료와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벙커 시유를 가지고 중유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가스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지금 연료를 친환경으로 바꾸라는 움직임들 때문에 좋았던 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이러한 좋은 움직임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건 왜 그런지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선박이라는 자산에 투자하는 그 주체들은 이 자산에 투자를 하면 이제 30년 동안 이걸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 2년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발주를 하거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선박의 자산을 사용을 하면서 길게 잘 사용을 할 때 중간에 규제가 바뀌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배를 싼 값에 발주를 하는 게 중요한 시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규제를 나중에 안 만족시키면 오히려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망을 오래 하는 편이고요. 이 주체들 자체가. 그리고 너무 불황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가격적인 허들이 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1억 불도 안 되는 VLCC라는 이제 되게 큰 초대형 유조선이 있는데 VLCC가 베리 라지 크루드 캐리어 약자죠. 매우 큰 유조선. 네, 네. 예. 어려운 용어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네. LNG 추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불 정도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 그 선주가. 척당? 근데, 네. 근데 작년에 가격이 8,000만 불 때였었거든요. 한 척 가격이. 그러니까 10분의 1보다 더 높은 돈을 지불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LNG로 발주를 할 거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견적은 받고 선택하지 않는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그 전통 연료로도 견적 받고 신규 연료로도 견적 받아서 비싸지만 오히려 선택지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LNG 그 수주 잔고에서 LNG를 선택을 하는 그 비중이 변한 거를 시간 순서대로 좀 넣어놨는데요. 네. 앞부분은 연간이고 저희가 이제 그 요 선봉량 기준 데드웨이시 이제 얼마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느냐인데 보시면 뭐 2020년 이게 연초 기준이니까요. 202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앞으로 나올 배들 중에서 12% 정도만 저희는 LNG 추진으로 해주세요라고 선택을 한 건데요. 이건 이제 LNG 선박이 아니고 LNG 추진선입니다. 추진선입니다. 엔진을 LNG로 가는 그렇죠. 예, 연료가 예. 듀얼 퓨얼인 거죠. 전통 연료도 쓸 수 있고 LNG도 같이 쓸 수 있는. 같이 쓸 수 있는. 근데 지금 이제 10월 초 될 때까지 불과 10개월 만에 보시면 10% 포인트 정도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연료 가격이 오르거나 규제가 강화가 돼서 중간에 배를 못 쓰게 되느니 그냥 지금 초기에 캐펙스를 해버리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닝이 많이 높아져서 규제에 대응하는 적극성이 매우 높아진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선주들이 이 정도 돈들이 있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선주들은 매우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올해 제일 돈을 많이 벌은 주체들이니까요. 역사상 가장 많이 돈을 벌었고 그리고 다른 선종들도 그 뒤로 이제 따라서 운임 지수가 올라오고 어닝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벌크 선주들도 충분히 그 정도의 재물을 갖출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이제 벌크 선이나 컨테이너 선은 사실 선박 중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되는 선박들 아닌가요? 컨테이너 선은 LNG 다음으로 돈이 좀 많이 되는 선박이고요. 예. 벌크 선이 이제 가장 돈이 벌크선은, 안 되는 선박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싸구려 선박들. 꼬껍데기 배라고 예. 얘기를 그냥 하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 빈 것만 하는 물건을 쓸어 담는 예, 형태이기 예, 때문에 예. 네. 그 LNG 추진선의 효율 같은 거는 이전에 뭐 다른 그냥 저 화석연료 쓸 때랑 차이는 별로 없습니까? 이게 이제 돈을 비싸게 발주를 해야 되면 당연히 그 BEP가 되는 연도까지 그러니까 기름 썼을 때랑 네네. LNG 썼을 때랑 그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 예전에 가격이
아직까지 안정화되기 이전에는 이제 20몇 년을 써야지 막 그 가격을 따라잡고 막 이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아까 제가 VLCC에 작년 같은 경우는 1,500만 불 정도 돈을 더 드려야지 듀얼퓨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올해는 한 1,200만 불 정도로 좀 그 가격대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 그런 그 신생 투자해야 되는 비용도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기도 하고 그 처음 투자할 땐 뭐 좀 돈 들여서 하더라도 연료비가 너무 LNG가 많이 들면 그렇죠. 그럼 좀 선주들은 부담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듀얼 퓨얼로 해가지고 쓰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그 제한 규정에는 가까스로 맞추긴 하지만 여전히 선주들 마음은 전통 연료를 더 쓰고 싶은 거군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제 지금 정도 상황에서 뭐 배에다가 아주 적은 투자를 통해서 그냥 규제를 다 완료할 수 있으면 뭐 신규로 투자할까 다 교체해 버릴까 이런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데 뭐 지금은 이제 사실 이 LNG도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메탄 슬립이 뭐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없애야 되는 게 이제 온실가스를 없애야 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연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저희가 황산화물 저감 규제 만들 때처럼 그때도 그냥 전통 연료 쓰고 나오는 공기를 씻어가지고 황산화물을 뽑는 그런 그 기술을 발표를 해서 스크러버라는 걸 달았던 건데 CO2 쪽에도 CO2 포집 기술을 지금 개발하는 주체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바꾸는 거가 원래 항상 규정의 정수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회피책이 나오는데 지금 매우 여러 많은 회피책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CO2 포집 기술을 그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료 안 바꾸고 나중에 그냥 기존에 그거를 있는 걸로 달아버리면 되는 건 리트로피 시장만 활성화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상으로는 이제 안에 화물 고부가 화물을 많이 실는 데들 같은 경우는 그 화물을 실어야 되는 장소를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그 장치를 갖다 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정도 수준밖에 아직 기술이 도달을 못한 것 같고 이제 그게 더 작아지고 뭐 지금 현재 있는 배에다가 달 수 있게끔 설계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때 가면은 그러면 나중에 그 규제에 맞춰가지고 뭐 리트로피스 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 그 저기 뭐 인천 앞바다 이런 데 가면 통통배 하나가 내뿜는 그 내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디젤 자동차 30대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 시커먼 연기가 나오죠. 배가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공기 오염과 관련해서. 네, 그 항구 쪽 가면 그래서 막 사실 굉장히 공기가 좋아야 되는데 제일 안 좋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항상 뭐 영화나 이런 데서부터 항상 검게 표현하고 되게 우중충하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조선업종들이 보면 그 고유가 수혜주인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유가가 많이 플랜트 비중이 워낙 있었습니다. 플랜트도 그렇고 뭐 드릴십도 그럴 거고 그럼 최근에 이래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물론 이제 ESG 논란도 있고 그린쓰자는 논란도 있지만 이런 어떤 그 국가들에서 산유국들에서 이런 어떤 그 해양 플랜트라든가 더 뭐 드릴십 같은 이런 거 수주 가능성은 좀 최근에 좀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아직도 그 만들어 놓고 다 팔지 못한 드릴십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설비들의 가동률이 다 올라와야 세 배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미치기에는 아직까지 가동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그 수주를 받았다가 취소를 당한 건가요? 지금 드릴십까지는? 수주를 받았다가 저희가 지금은 못 찾아갈 것 같고 조금 더 있다 찾아갈게요라고 이제 막 보관료를 맡긴 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페트로브라스 이런 거죠? 매우 여러 선주들이 있는데요. 아니면은 이제 다 만들었는데 조선소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면서 책임을 막 뒤로 미루면서 이제 배를 안 가져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매우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 보고 조선의 국모로 합니다. 조선업의 조선의 국모. 국모. 예. 재미있는 별명을 많이 붙여주시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선 뭐 3사가 대형 3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중형 사들 가운데 우리 엄경화 연구위원께서는 뭐 탑픽으로 뽑으신 게 뭐 최근에 있으신가요? 저희는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드리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조선이 좋으면 사실 이런 중간지주 회사 사기 싫다. 투어 했으면 좋겠다. 사업회사를 사고 싶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에서 너무 많은 자금이 빠져나와가지고요. 그렇죠. 예. 빈집이지 않을까 싶고 밸류에이션도 실제로 물론 중간지주 회사기 때문에 이제 할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지나치게 좀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은 정확하게 위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네.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는 거고요. 현대중공업 지주가 가장 위에 있고 네, 그 밑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현대중공업, 미포. 현대삼호중공업, 미포조선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중공업 지주가 맨 위에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그 아래에 있고 네. 그 아래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을 갖고 있다고요. 네네. 아 그럼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은요? 아직 인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여기 그럼 지금 산업은행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대우조선해양은 국가 거죠. 20년째 국가 거인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예. 아 그래요? 네. 국책조선은. 아 그럼 이제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거래는 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뭐 거기나 삼성중공업보다는 현대 한국조선해양 지주. 아니요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네, 아 이름이 좀 헷갈려가지고. 아 거기가 제일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좀 싸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네. 그룹이 그 삼성이나 대우처럼 그 완성이 됐는데 팔지 못한 드릴십을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지금의 이 상선시황이 좋아지는 거를 조금 더 순수하게 누릴 수가 있고 네. 밑에 있는 자회사들 중에서 이제 미포를 되게 편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형 사이즈 선박 전문 업체들이 다 망하는 동안 유일하게 살아남은 회사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운반선이죠? PC선이라고 불리는? 네, PC선이라고 해서 네. 한 5만 톤 정도 되는 배들을 주로 많이 만드는데요. 유일무이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회사들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중간지주 회사로 저희는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사업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올라오는 동안 중간지주 회사의 할인율은 점점 깊어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손해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확실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혹시 조선주 같은 거 이렇게 투자할 때 뭐 좀 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될 거 뭐 이런 거 좀 있습니까? 한번 빠지면 10년 간다 뭐 이런 거예요, 혹시? 그래서 이제 인내심을 가지시고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네. 그 실적 그러니까 명확한 선행 지표가 발주량이거든요. 조선 네. 시장은 가격 지표보다는 볼륨 지표가 그 명확한 선행 지표인 시장인데 실적 때문에 항상 중간에 흔들리는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적 때문에 이제 투자하신 거를 금방 회수하시거나 이러시는 것보단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익을 보시고 좀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익절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니까 네. 너무 빨리 나오시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마이너스 30%인 분들 계시다는데 그분들 익절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이제 요 아까 말씀하셨던 카타르 100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네요. 저희는 뭐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량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보고 있는 편인데요. 이제 그게 시장에 약간 스파크를 뜨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분기 어닝 시즌이 저희는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충당금을 엄청나게 떨어냈기 때문에 손익적으로 변화하는 첫 번째 어닝 시즌이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100척을 근데 저 계약한다고 해서 100척 가격을 뭐 예를 들어 대당 뭐 1조씩 100조 뭐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때 뭐 후판 가격도 달라질 테니까 100척 정도는 너네랑 할게 대신 이제 가격은 뭐 그때 상황 봐서 뭐 바꾸자라든지 뭐 어떻게 갑니까 이런 계약은? 과거에 그 카타르가 또 이렇게 100척을 발주를 할 때 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그 후판의 가격 변동을 인정을 해주는 가격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럼 그냥 가격 얼마 딱 정하면 무조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조선업체들은 그 유일한 변동비가 이제 후판 가격이거든요. 나머지 기재는 뭐
수주를 할 때 발주해버린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거의 가격 변동을 후행적으로 이렇게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는데, 후파는 거의 유일하게 그 핸들링하지 못하는 운송업체로 치면 약간 유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회사가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원가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거 가격 맨 처음에 그 정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 얼마에 정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황이 좀 내려오고 있을 때 이렇게 수주를 하고 났는데 나중에 그게 수익적으로는 상당히 회사한테 크게 영향을 줄,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뒤로 더 내려와서. 우리나라 대부분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이 기간을 좀 단축해서 배를 이제 그 선박을 건조하는 기간을 단축해서 돈 버는 게 좀 많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메가블럭으로 만들어서, 테라블럭으로 만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망했던 게 옛날에 해양 플랜트 잘못 수주를 해서 그게 기간이 길어나면서 오히려 그거 다 물어내서 이제 대우조선이 어려워졌던 것도 그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배는 사실 공기가 대단히 명확한 편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이 커스터마이징도 엄청 잘하고 공기 납품을 맞추는 그게 정말 칼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운이 너무 호황이라서 막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업체들이 5년 만에 모두 다 매출이 두 배가 될 정도로 캐파를 막 같이 늘리면서 그걸 맞춰서 싹 다 제시간에 인도를 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공기를 더 줄일 정도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뭐 그런 정도로 뭐 더 막 3개월 단축해 주세요 뭐 이럴 정도의 니즈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규제 변화에 좀 민감하게 다 반영을 해서 소비자가 가져갔을 때 나중에 이제 오래도록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게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마 조선주 투자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질문이 돌아서 한두 개만 좀 소화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 이슈가 있습니까? 했죠, 이미. 그래서 그게 뭐 이 주가에 많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유상증자 한 그 주식 가격이 보통 지금 현재 가격보다 좀 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식 수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량이 소화돼야 되는 과정이 아마 충분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 기존의 구주를 들고 계시다가, 그래서 구주를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유상증자 신주를 받으셔가지고 이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업황이 좋아지고 막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후행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야 저희가 이익을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물량에 대한 부담을 감내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아마 삼중이 제일 물량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삼중은 옛날부터도 주식수가 원래도 그러니까요. 많았는데 이번에 좀 대규모로 했고 이런 돌덩이를 그러니까 참 이게 턴어라운드하면서 저희가 캐시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은 사업 회사를 상장을 시킨 거고요.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상증자가 지금 현재 주가를 꽤 많이 좀 누르고 있는 거군요. 네네.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삼성중공업의 밸류에이션이 뭐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특별히 더 싸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눌려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업황에 관한 질문이 좀 하나 들어왔는데, 조선업 자체가 지금 인력들이 너무 고령화되지 않았냐. 그렇죠. 자연퇴사가. 이거 리스크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설계 인력에 대한 R&D 투자를 막 중단을 해서 일본처럼 그렇게 이제 사업 자체가 계속 다운사이징이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지만 한국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물론 그 조선업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 25만 명이 종사를 했었거든요. 이 산업에. 근데 20만 명이 꺼진 지 지금 상당히 된 상황인데 그 사이에 한국의 조선업체도 엄청 줄지 않았습니까? 비상장 중에서 지금 이제 이름 없이 사라진 데도 많은 상황이라서 대형업체들 같은 경우는 적절한 인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조선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고령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숙련공들이세요. 용접이나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정말 그 기술력이 대단히 뛰어나십니다. 제가 용접을 좀 할 줄 알거든요. 아니 뭐 어떻게 좀 하다 이렇게 배운 부분이 됐는데
아니, 장난 아니에요. 그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뭐 젊은 분들도 되게 잘하시겠지만 네네네. 지금 있으신 분들이 뭐 사실 그 정도 고령이면 고령이라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제 숙련공 측면에서 네네네. 그래서 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배가 조금 더 고부가 가치를 뭐 중국보다 더 잘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양 플랜트가 되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 피크제로 다시 들어오시게 하셔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마무리 지을 때까지 고용이 다시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요. 네. 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선임 센터장님은 그죠. 쇠창살. 그거 용접하신 거잖아요. 지져야죠, 애들. 네. 요즘보다. 예. 너무 지져요. 그죠. 고문할 때. 예. 쇠창살. 예. 못 도망가게 좀 아마 용접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이슈들이 아,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 수소, 뭐, 수소 엔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CO2가 나오지 않으려면 가장 완성된 연료는 수소 연료전지 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배도 지금 그쪽으로 아직은 실현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머스크라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 선사가 일단은 메탄올 추진선으로 해서 암모니아로 갔다가 마지막 종착지는 수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술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뭐 조선업체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그쪽이 결국에는 커질 거다라고 하면 가는 건데 현대중공업 그룹 자체는 이 밸류체인 안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그룹에서 소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술 개발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뭐 당장 뭐 수년 안에 이렇게 바로 적용될 기술은 아마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죠? 뭐 기술의 1차 완성 시기 뭐 이런 걸 한 2030년 막 요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네. 결국에는 선박 시장에서 그 넷제로를 완성해야 되는 시기는 2050년이거든요. 대단히 장기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 조선업에서 조선업 투자로 저 고수익을 좀 노리려면 어떻게 지금 같은 약간 좀 저렴한 상태에서 좀 천천히 들어가는 게 괜찮은 방법이겠습니까? 올해 저희가 이제 5월부터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네. 많이 나가 떨어지신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맞죠. 아, 투자자분들이 네, 저도 얼굴이 거의 썩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피부가 주가하고 네, 연동되시는 매우 지금 아, 상태가 좋지 않은데. 네. 네. 사람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망가질 정도면 이것도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아, 멍덩이로 투자해 보시면 아, 애널리스트 얼굴을 보면서 아, 그 네. 업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엄연공 피부가 좋아지시면 그때 파시면 되고 아. 피부 안 좋아지시면 사시면 되는 아, 우리 백 막 들고 다니시고 이러면 우리가 그때 팔고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시군요. 아, 지금이 거의 일 시작하시고 거의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 조선 섹터는 제가 이전 사수님한테 받고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만두시고 딴 데로 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죠. 예. 가셔서 천수를 누리셨죠. 아. 그래서 그분은 중국으로 이게, 거듭나셨어요? 아. 중국 전문가로? 15년을 힘든 정도의 업황이면 뭐 이제는 이무기가 되셨겠고 뉴 플레이어들이 막 뛰어드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 기술의 완성도는 이렇게 높아지면서 되게 컴팩트해진 상황이거든요.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달릴 건데 그게 내년 정도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 올해 3분기 어닝 시즌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 바람 여기서 더 얼굴이 썩는다면 전 정말 어떡하죠? 현대중공업 지주에 아니야세요, 그거는. 아, 근데 어쨌든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바닥을 다져왔었고 지금. 그래도 카타르 수주라든지 굉장히 여러 분위기들은 꽤 좋게 지금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네.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죠. 김경환 팀장님이 사수는 아니시죠? 아 누가 또 나오고 계십니까? 네. 아니 중국 전문가라고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캐내지 예, 마세요. 거니까. 중국 예, 예. 전문가로 아무도 기억 안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예, 예. 네. 그렇죠. 자, 네.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엄경아 연구원이 원래 굉장히 텐션이 높은 분이었어요. 근데 15년 동안
계속 구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 있습니다만 원래 굉장히 그 하이톤이셨고 심지어 대학 다닐 때 그 합창단의 소프라노까지 맡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는 굉장히 밝은 분입니다. 조선 업황을 그냥 좀 보여주셨을 뿐. 자, 이제 3분기 실적 나오면서부터는 분명히 좀 달라지는 조선업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어제 좀 올랐고 조금씩 이제 약간 주가에서도 좀 반응이 나오긴 나오는 거죠? 어제는 이제 구별 없이 다 올랐고 오늘은 네. 이제 현중그룹 업체들이 조금 주가가 괜찮은 상황이었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에 그 2분기 3분기로 오면서 현대중공업을 상장을 시키면서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2분기에 충분한 충당금을 떨었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해 주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닝 시즌에 들고 있다가 어닝 때문에 뭔가 주가가 막 크게 다치거나 뭐 이럴 위험은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면 상승 추세로 다시 복귀가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애매한 거죠. 딱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조선업종들이 한 5% 정도만 올라도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기점이 놓이는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이제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네네네. 분명해 보이고 오늘 이제 엄영권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면 네. 예,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네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혹시 카타르에서 진짜 좋은 소식이 들린다라면 이때는 이거는 빅사이클이라는 걸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라면 빅사이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정도의 지금 뭐래도 붙이실 분위기인데 보니까 피부 한번 좋아지시려면 이게... 이게 선박 시장에서도 이제 연료 전환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기존에 있는 선박들이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교체만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되게 큰 포션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빅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놓고 누구한테도 물려주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엄경아요. 중요한 건 요 카타르 선박에 대한 수주가 반영이 안 된 건 맞는 거네요. 네네.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서. 네. 어제 말고 예. 주가가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나왔었을 때 100척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수익성도 네네. 좋아지지만 네. 일단 뭐 도크가 전부 다 꽉 찼으니 향후에 들어오는 배는 더 비싸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지는 네네. 거고 네네. 여기 앞서도 말씀하셨던 해운 업종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향후에 이제 배 추가 수주 가능성도 네. 높다라고 보면 뭐 결론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카타르 수주 자체가 주는 조선업의 함의는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기대한다 이런 것보다 일단 지켜보고 하셔도 늦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지켜보고 이런 단어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연구에 뭘 지켜봐 15년 지켜봤는데 그냥 살아서 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저 채팅창에도 사겠다고 아 우리 엄경아 의원 보고 어떻게든 내가 한번 사보겠다는 분들이 피부 개선을 위해서 마지막 주연이 예. 아니어야 될 텐데 네. 네 하여튼 3분기 아 실적 발표가 언제부터죠 여기는 조선 내일 아 모레부터입니다 모레부터요 네. 아 저 괜히 제가 더 떨립니다 우리 엄경아 연구위원 피부 한번 살짝 피도록 네, 저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전체적으로 오래 진짜 힘들었군요. 네,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네. 15년을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남조선인데 이렇게 조선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 예, 한식이 예. 아, 예. 여기저기서 막 들려옵니다. 네. 언제 끝나죠? 예, 이제는 저희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엄경아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조선 관련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아 그래도 많이 활기를 좀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막 내가 뭘 물어볼 수가 없는 엄숙한 분위기. 배가 다 침몰한 줄 알았어요, 진짜. 네. 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네, 아, 네. 많이 좀 좋아지셔서. 아, 이번에 조선의 공모는 구하시자고요. 예전에 한 분 잃었지만.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그만하시죠. 자 함께 해주신 아,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